입국자 390여 명 정도가 한국 땅을 밟았습니다. 이들은 아프간 재건 사업을 위해서 20년 전부터 설치된 코이카, 또 한국 병원, 또 한국 직업 훈련원, 한국 기지와 또 대사관에서 함께 활동했던 현지 근무자들과 그들의 가족입니다. 이들은 불쌍한 난민 신분이 아니라 한국을 도왔던 이웃이며 또 특별 공로자의 자격으로 국내에 들어온 것입니다. 이들이 만약 아프간에 남아 있었다면 살벌한 체제 위협 속에서 신변의 안전을 보장받지 못하고 억압과 또 감시와 죽음의 공포 속에서 살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그들은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그들이 밟아보지 못했던 새 땅과 또 새 하늘에서 이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의 개념은 이사야 후반부 마지막에서 제시하고 있는 하나님의 비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파기했고 그리고 자신의 탐욕을 위한 삶을 살면서 정의와 공의가 실종된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들의 죄로 인해서 결국 성전과 또 수도 예루살렘 그리고 온 나라가 강대국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졌고 또 파괴되어 멸망을 당했습니다. 자, 근데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진행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던 이유는 죄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룩하게 하시고 또 아브라함과 맺으신 그 언약의 내용, 하나님의 그 백성들이 강대한 나라가 되고 온 세상에 복을 나눠주는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는 것을 이루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중단되지 않는 하나님의 열심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이 성취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하나님은 새로운 창조를 이루어 가시겠다는 것입니다. 완전한 샬롬이 이루어지는 나라가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귀환하면서 새 하늘과 새 땅의 은혜를 누렸습니다. 자,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이 새 하늘과 새 땅의 비전을 누리게 됩니까? 하나님의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우리는 이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나의 모든 죄를 내 죄와 상관도 없는 그분이 하나님의 종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하여서 그 죄를 감당하신 것입니다. 이사야 61장에서 나온 그 예언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의 완성을 함께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나오는 새하늘과 새 땅의 영광을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기 때문에 멸망당할 세상의 것에 주목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실 것을 바라보면서 그 목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세상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으로 새롭게 되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은 새로운 창조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아름다운 소식을 전할 때 하나님은 지금도 새 하늘과 새 땅을 이루어 가십니다. 연약한 사람들, 지금도 세상에서 억압과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을 사랑으로 섬기고 봉사할 때, 그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우리는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 우주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일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새롭게 하실 일들을 바라보면서 함께 꿈꾸면서 거기에 믿음으로 참여하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